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접는 도토리와 야채 친구들에서 아주 귀엽게 생긴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대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사각형으로 접어 줍니다. 펴서 반대쪽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펴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4등분, 4등분, 총 8등분을 접어줍니다. 네, 8등분이 됐습니다. 양쪽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 선에 맞춰서 뒤로 접어주시고요. 펴줍니다. 절반을 접어줍니다. 접었다가 이 선에 맞추어서 끝부분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 접혀진 선에 맞추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끝부분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줍니다.
맨 앞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또 한번 접었다가 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펼쳐서 눌러주세요. 펼쳐 눌러줍니다. 똑같이 오른쪽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펼쳐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피스듬히 접어주세요.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파가 완성이 됩니다. 눈과 입을 그려주겠습니다. 종이 접는 도토리와 야채 친구들의 파가 완성이 됩니다.